구독과 좋아요 톡톡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톡톡톡톡 고유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다 시리즈 글로잉 캡슐, 이번에 이너 시리즈 글로잉 캡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로잉 캡슐은 피규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? 뒤를 보면 이 모양들이 다 있어요. 저희가 똑같은 게 나오는지 똑같은 게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누가 갖고 놀면 좋을지라면요, 이 랜덤박스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친구도 있죠. 랜덤박스 같은 선물 상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랑 물놀이 좋아하는 친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깜짝 놀라는 걸 좋아하는 친구,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설명 없이 그냥 재밌게 즐기고 놀고 싶은 친구, 이렇게까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갖다 주세요. 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일단 바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뜯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껍질 채로 있거든요. 껍질도 있어요. 껍질 채로 그냥 넣는 거래요. 12개가 있어요. 12개, 12개 합치면 뭐예요? 자, 다 꺼냈습니다만. 잠시 하나를 깼습니다. 자,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니 같은 게 있어요. 비니 채로 그냥 물에 넣는 거예요. 넣어보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피규어가 나오거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는 피규어가 나올 것 같아요. 풍 소리가 안 나요. 넣고 넣으면 뭐가 나올까? 아무 변화도 아직 안 나왔어요. 자,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 기다려봅시다. 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. 지금 거의 다 뭐가 나올 거예요. 거의 풀어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얘도 마찬가지, 얘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럼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우와,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짜잔,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다 나왔으면 제가 집어서 보여드릴게요. 뭐가 나왔을까요? 저는 과연, 나는 해마랑 청새치라고요? 청새치라는 게 있어요? 가오리, 바다 거북이 있구나. 바라쿠다, 처음 들어보는 말이. 오, 나온다. 여러분, 한 개 끝났어요. 한 개는 바로 일단 꺼내보겠습니다. 이게 나왔어요. 이게 뭐예요? 나왔다. 이 이름이 대왕고래인가 봐요. 대왕고래. 이거 잘 안 나오는데. 망치상어에 찢어지기도 합니다만. 망치상어. 이거는 범고래군요. 이게, 바라쿠다였어요. 이게 다 있어서 다 안 된 줄 알았어요. 해마!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해마도 나왔고요. 이거는,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. 이거는 만타 가오리예요. 좀 박쥐같이 생겼는데요? 제가 원했던 돌고래일까요? 청새치였어요, 이게. 또 바라쿠다가 나왔습니다. 또 해마가 나왔습니다요. 망치상어 보여줬죠. 자, 여기서 총 12개의 바다 생물이 나왔는데 저는 돌고래가 안 나왔어요, 아쉽게도. 자, 이 친구는 다시 물에 넣어놓고 인어공주를 뜯어보겠습니다. 제가 인어공주를 마지막에 뜯어서 엄청 재밌게 놀려고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.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엄청 여신 같은 포즈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쏟아질 것 같습니다만. 떨어졌다. 떨어졌다. 하나, 이번에 둘, 셋, 넷, 열하나, 열둘. 자, 이번에 또 기다려봅시다. 너무 힘들어. 나오기 시작한다. 나옵니다.
헉! 헉! 제가 지금 뭘 본 건가요? 이런 인어 공주를 발견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인어 공주예요? 이런 얼굴이 없어가지고 정말. 어? 이게 뭐예요? 아! 알겠습니다. 막 이런 인어 공주인데요. 이렇게 녹음인 거예요. 이제 알았습니다. 이런 것도 유행남이나 많이 또 나왔습니다. 똑같은게 어우 정말. 이번에 이건 뭘까요? 와 머리 똘똘이 머리 똘똘 자두야 머리 있네요. 자두야 머리 갖고 싶은 인어공주가요. 요 인어공주거든요. 요거 근데 안 나왔어요.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유행인가요? 어 넣었어. 찐득찐득거려요. 얘도? 와우 새로운 게 나왔어요. 봐봐요. 대장 엄청 신기하고 새로워요. 뭘까요? 없는데요 이게?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? 이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. 나는 이걸 다 모아서 짠짠 인어공주들은 짜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다 짜볼게요. 짜잔 짠짠짠 생물들과 인어공주들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요 랜더박스 같은 그런 선물을 열고 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톡톡 눌러주세요.